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동차 엔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동차 엔진도 정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노화된 엔진을 교체할 정도의 비용이면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는 것은 엔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만으로 완벽한 역할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 첨가제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1년 전쯤 불스원의 5세대 엔진 오일 첨가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불스원 엔진 코팅제 골드입니다. 꽤 많이 있었는데 주변 분들 나눠드리고 딱 한 개가 남았네요. 사용 후에 만족스러워서 재구매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불스원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엔진 오일 첨가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불스파워 시그니처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그니처 제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 연구소도 직접 찾아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불스원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스파워 시그니처를 10분께 드리게 되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사실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 이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을 악용해서 저급의 첨가제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부 제조사들 때문에 첨가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 게 원인이야. 특히 엔진오일은 이미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엔진오일 첨가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연비 개선을 위해 저점도 오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저점도 오일의 단점이 윤활막이 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표면이 긁히거나 마모가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첨가제인 거야. 예를 들어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껐다가 다음날 시동을 켜기 전까지 엔진 오일은 중력에 의해 점차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이때 윤활막이 아주 얇아지거나 마른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시동을 켜게 될 때 엔진 오일이 다시 퍼지기까지는 약 7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미 윤활막이 형성되기도 전에 수백 번의 움직임으로 인해 엔진에 마모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 코팅제 성격의 엔진 오일 첨가제를 사용하는 거지. 예전에 골드 제품은 스타벤고에 특화된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엔진 코팅에 좀 더 집중해 개발된 것이 바로 불스파워 시그니처라는 거야. 신제품인 불스파워 시그니처는 불스파워의 핵심 유효 성분인 특허 물질 유기몰리부된 AOMC와 플로렌의 첨가량을 늘려서 더욱 강력한 코팅을 통해 엔진을 보호한다는 거야. 여기서 AOMC는 엔진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엔진의 마찰과 마모 방지, 그리고 윤활성을 향상시키는 물질이고, 또 플로렌은 다이아몬드나 흑연과 같은 탄소 동소체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물질인데,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의 크기를 가진 미세한 크기의 작은 구형의 형태로 피스톤과 외벽에 이미 생긴 상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해. 내가 작년에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윤활유 전문가이신 정군우 박사님을 만나 뵙고 엔진오일 첨가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직접 여쭤보고 이론적인 설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다면 이전 편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스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험 기기는 미국 국제 표준 개발 기구라고 불리는 ASTM에서 공식 인증을 한 포볼 테스트 기기입니다. 이 시험 기기를 통해서 불스파워 시그니처의 윤활력 테스트 하는 과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소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일반 오일을 사용했을 때보다 불스파워 시그니처를 사용했을 때 마모도 흔 직경이 23.18%나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다음은 열에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타 제품과 비교 테스트를 해봤어. 다음으로는 타사의 엔진 오일 첨가제와 불스파워 제품의 가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불스파워 제품은 타사 엔진오일 첨가제에 비해 열에 강하여 고온의 엔진에서도 가스와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아 엔진의 부식을 방지하고 엔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가열 테스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증기의 산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일부 제품 중에는 염소계 파라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과 산소와 만나면서 염소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염소가스는 결국 엔진을 부식시키고 엔진 오일의 수명도 단축시켜서 엔진 오일의 첨가제에 그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염소계 파라핀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pH 스틱에서 빨간색으로 산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스파워 제품은 색상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법을 알아보면 엔진오일 첨가제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본네트를 열어주고 여기 보이는 엔진오일 G캡을 열고 바로 불스 파워를 한 병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엔진오일 첨가제는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확실히 기존 제품과 다른 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 불스원에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제 구매 의향이 96%라고 하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슬슬 봄을 대비해서 자동차도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자동차의 수명은 엔진과 직결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